지금 우리는 이제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네. 할 수 있잖아요. 숨 쉬는 이 순간에도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은 내부에서 계속해서 싸워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 점막 질환에서 증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감기 같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1차로 방어하지 못하게 되면 위장 증상이 식욕 저하, 구역질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요,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해서 뇌수막염, 대상포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암, 심혈관 질환, 당뇨까지 전시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을 떼고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면역력은 사수해야 합니다. 아, 중요하네. 네. 그러면 그 중요한 그 면역력에 이 리포존 비타민C가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리포존 비타민C를 먹으면 내 몸에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쫙 포진하고 있는 약간 이 든든한 느낌 알죠? 이렇게. 네, 정말 굉장히 비유를 잘해주시고 계세요. 든든한 느낌이에요, 든든한. 네, 맞아요. 그 비유가 딱인 게 이 비타민C가 일종의 면역체계의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또 조직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서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 비타민C가 중요한 건데요. 이처럼 비타민C는 면역의 활성화 기능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리거나 이런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감기와 독감에 발병률도 좀 낮추고요. 또 기간이나 중증도를 좀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천식 같은 거 걸리게 되면 이 천식이 염증을 일으켜서 기도를 좁아지게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증상도 좀 완화를 시켜주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감기가 걸리는 비슷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비타민 먹어. 비타민,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엄청 먹었는데 사실 많이 먹으면 속 많이 쓰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리포존 비타민C는 속이 안 쓰리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게. 우리 몸은 진짜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바로 침투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아, 활성산소 들어올 때 나갈 때 생겨가지고 그렇지. 한 5%만 일하면 되는데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염증 생기게 만든다는 그 활성산소. 야, 서재걸 박사님.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 제대로 공부했네. 서재걸 박사님의 멘트가 머릿속에 콕콕 박혀가지고. 아.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네. NK세포의 활성도가 저하가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제 많이 있어도 부족한 NK세포를 활성산소가 없앤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 NK세포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암과의 상관관계가 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대비 NK세포 활성도가 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7배 정도 낮아요. 게다가 대상포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배 정도 낮습니다. 또 NK세포 활성도가 200 이하인 사람들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10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야, 너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속상해. 네, 속상합니다. 진짜. 아, 정말. 아니, 그럼 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쌓이는 이 활성산소가 NK세포를 없애는데 만약에 비타민C 섭취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높이게 되면 NK세포가 활성산소와 싸우면서 암세포 같은 그런 질환을 조금 줄여준다는 얘기 맞는 거죠? 활성산소는 이제 다른 것과 결합하려는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곳곳에 달라붙어서 자꾸 짝을 짓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활성산소와 지방이 만나게 되면은요, 과산화지질이라는 건 만들게 되는데 이 과산화지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면 혈전이 발생하면서 또 혈관이 부풀어 오르게 되고 또 혈관이 또 좁아지게 되면서 탄력을 잃으면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나이 들수록 우리 혈관 건강 챙겨야 되는데 그 혈관을 막는다면은 진짜 생명까지도 위협해 줄 수 있잖아요, 이게.